기업과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을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수탁의 하창원 본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삼양식품 레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SPG를 보고 있는데 삼양식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거래일에 좀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상 이제 금리 인하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실적과 관계없이 조금 이제 경기 방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특성으로 일부 좀 차익들이 나왔죠. 근데 이제 라면 업계가 수출 데이터도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연간 수출액이 이제 1조 원을 돌파하는 기업을 포함해서 계속적인 좀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속적인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분기 최대 매출과 또 이제 분기 최대 해외 사업 매출을 좀 기록을 했는데 3분기 연결 매출 같은 경우는 지난해 3분기 대비했을 때 58%나 증가를 했고요. 3천억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이제 124% 급증을 했는데 라면 쪽에서는 가장 좀 많이 그 상승력이 나왔죠. 그리고 3분기 해외 사업 매출 같은 경우도 처음으로 2천억 원을 돌파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일단은 현지에서의 그런 영업이 굉장히 좀 강화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전 지역에서 좀 고르게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이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국내에서도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신제품에 대한 출시와 냉동 가정 간편식 사업이 이제 확대가 되면서 실적도 이제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먹는 부분은 문화로서 좀 정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단기간에 뭐 이런 물량이 급락을 하거나 하는 일이 발생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본업에 대한 이런 수출 데이터들이 꺾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관심 있게 계속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매수 같은 경우는 살짝 좀 눌렸을 때 가격대로 한 19만 2천에서 20만 원대로 좀 보고는 있는데 전거래에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시초에 접근을 하셔도 무방하기는 하다. 다만 약간의 좀 변동성을 생각을 하셔서 좀 보수적으로 매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25만 원, 손절가는 17만 원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레이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눌려있는 상황에서 또 은근슬쩍 이런 임플란트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접점에서 반등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치과용 디지털 의료기기 전문 업체입니다. 뭐 3D 프린팅 장비들을 좀 패키지 형태로 좀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3분기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일부 하회를 하기는 했습니다. 뭐 미국 유통사에서의 좀 영업 준비에 따른 좀 부진이 있었고 ODM 이런 유럽 진출 것도 조금 약간 좀 출시가 지연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주력으로 나오고 있는 제품이 이제 미용 성형 시장에도 좀 진출을 한다라는 기대감이 좀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프리미엄 세그먼트 포지션을 유지를 하면서 중국향 매출이 여전히 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해외에서는 임플란트의 경험자 수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앞으로의 침투율은 충분히 좀 늘어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일본 쪽과 이제 아시아향 매출 쪽이 4분기엔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4분기 때 미국 지역도 좀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수출적인 부분들이 좋아지면서 4분기에는 이제 실적적인 부분이 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 나름대로 좋은 리포트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접점에서 충분히 매수가 좀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디지털 장비에 대한 침투율도 계속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치과 내에서 디지털 장비에 대한 침투율이 한 10에서 20% 정도밖에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런 뭐 기술 발전에 따라서 디지털화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이런 장비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대는 상당히 조금 편안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한번 굉장히 좀 가파르게 하락이 나왔었기 때문에 현재 뭐 좀 너무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매수가 가능한 상황이고요. 매수 같은 경우는 22,600원에서 24,500원 사이에서의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35,000원을 잡고 있는데 이 윗부분에 보시면 좀
크게 갭이 하나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갭은 전부 다 메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는 있지만 일정 35,000원 라인이 그 갭 라인 부분의 좀 중간 라인인데 해당 부분부터는 좀 일부 물량의 강력한 출회가 나올 수가 있어서 일단 적정하게 좀 설정을 했고요. 이 손절가 같은 경우는 19,400원으로 설정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가격대가 굉장히 낮은 상황이고 임플란트 산업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해당 가격까지 좀 눌린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2차 매수로 대응을 하셔도 괜찮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핫한 기업들 중심으로 전해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